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베이징에 산다는 것. 13억의 인구, 56민족을 아우르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그 자체가 거대한 맛의 식탁이다. 원나라를 시작으로 지난 800년, 지배권력의 변화에 따라 베이징엔 새로운 민족과 문화가 꽃을 폈고 새로운 맛이 탄생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이 도시의 맛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베이징이라는 거대한 식탁 앞에 서 있다. 서울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을 때면 여지없이 이곳에도 짙은 스모그가 깔린다. 등록된 차량만 570만 대가 넘는다는 베이징. 대기 오염과 교통 정체는 어느새 이 도시의 일상이 됐다. 스부, 베이징 두부 두차? 堵车比以前堵车厉害了现在因为机动车也发展的比较迅速比较快什么道路建设呀什么的小时候跟现在变化肯定是大多了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눈부시게 성장한 중국. 지난 10년 베이징의 맛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베이징에도 나처럼 요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다큐멘터리 PD가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와 봤다. 요즘 베이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먹방, 국방이 대세. 단순한 맛집 소개 프로그램은 물론 요리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폭넓게 사랑받고 있다. Actually, I'm the publisher of the Epicure magazine, and also I have the documentary named The Joy of Food China. Yeah, we just go every place of China to find the traditional food and the handmade food maker, and just like that. Okay. Yeah. 看上去. 높아진 관심만큼이나 외식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진 요즘. 수차오 PD는 대기업의 맹공 속에 사라져가는 중국 전통의 맛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전통好像头颅现代就像双脚正막 그렇다면 그녀가 생각하는 베이징의 진정한 맛은 무엇일까? 그녀를 따라 베이징 골목 한편 오래된 식당을 찾았다. What is this? What is the Beijing style? Yeah, it's called 午吃. 午吃? Yeah, it's like you don't sit down. Okay. And, because only this is the traditional, it's the real old Beijing style barbecue. Ah, okay. 베이징 불고기 카오로우는 몽골족의 투박한 고기 요리를 베이징 스타일로 발전시킨 것이다. 就是羊肉吗? 羊肉. 간장으로 간간하게 양념해 단맛이 조금 적을 뿐 우리네 불고기와 싼 맛. 장시간 달궈야 하는 거대한 불판에서 남다른 대륙의 스케일을 느낄 수 있다. How old is this barbecue grill? 这种方式，这个炉子就是三十年了，这种吃法有三百多年。This style of 지금의 카오로우는 청나라 때 조리법을 계승한 것. 중국에도 불고기 문화가 있다니 인상적이다. 그렇다면
베이징 사람들은 우리의 불고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기본적인 불고기 양념에 연육 작용을 돕는 배와 양파를 더해 즉석에서 한국식 불고기를 만들어 봤다. 가깝지만 멀기도 한 한국과 중국. 푸짐한 불고기 한상이 우리가 오랜 이웃이었음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这个中国的烤肉，老北京的烤肉，这个是以咸鲜为主，他们那个口感呢，适合于现在的年轻人的口味。 그날 저녁 이후 내겐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지금껏 내가 알던 베이징은 진짜 베이징이었을까? 모두가 베이징의 성장과 발전만을 주목하는 지금 나는 문득 이 거대한 빌딩 숲에 가려진 이 도시의 속살이 궁금해졌다. 과연 800년의 고도 베이징에 살던 민초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도사산? 200块 人民币, 转一圈, 40分钟. 好. 오케이, 请坐. 오케이. 나를 또 다른 베이징으로 인도할 안내자는 동북 출신의 인력 거꾼 왕펑산 씨다. 什么时候来北京的吗？已经都来了三四个月了。开来的时候拿了3000块钱，3000块钱跟人家房东说，我新来的没有钱。后来呢，先少给他点房租。 人家答应了，等我挣到钱了之后，又把这房租补上了，一点点的攒钱，然后到现在。 그의 하루 벌이는 평균 3만 원. 베이징 외곽의 작은 쪽방촌이 왕씨 부부와 어린 아들이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다. 어느새 인력거를 타고 달린 지 20여 분. 베이징 곳곳을 누빈 왕 씨의 인력거가 드디어 목적지에 다다랐다. 그곳은 바로 베이징 서민들의 오랜 삶의 터전, 후퉁이었다. 자금성 그늘 아래 뒤좁은 뒷골목. 후퉁은 원나라 때 형성된 베이징 서민들의 안식처다. 낙후된 환경 탓에 한때 철거 대상이기도 했던 후퉁은 최근 옛 정취를 찾는 이들이 늘며 베이징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역사학을 전공한 후신희 씨는 누구보다 먼저 후퉁의 가치를 알아챈 사람이다. 그는 후퉁에 버려진 전통가옥 4번을 외국인 여행객과 어린이들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베이징 서민들의 삶이 깃든 이곳이야말로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What's the building for? On the other side of the city plans of Beijing was made by Zhu Di, Emperor Zhu Di, in the early Ming Dynasty. So this is part of the completed work and still standing nowadays. So more than 500 years ago? Almost 600. 600 years ago. 야, 600년이 된 성벽.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집이네요.
4번은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특색 있는 건축물 중 하나다. And the orientation of the courtyard always very important, facing south. And that says a number of things. First, orientation, you should always remember that the direction of the sun. And in Beijing, that has one more layer of meaning, means that you should remember where the emperor is, where the imperial family is. 황제를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고 하늘처럼 섬겼던 베이징 사람들은 자금성 뒷골목에 터전을 잡고 자신들만의 작은 궁궐을 만들었다. 4번의 높다란 담벼락과 사방이 막혀있는 폐쇄적인 구조. 남녀 지위구와에 따른 공간 배분은 자금성에 그것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네 북촌이나 삼청동과는 또 다른 정취다. 4번이라는 곳이 있는데 참 뭐랄까 작은 성곽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살았던 베이징의 토박이들은 지금 이런 안전한 상자 안에서 이렇게 움츠려 있었다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4번의 짐을 푼 나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가보기로 했다. 수백 년 전 이곳에 살던 베이징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먹었을까? 베이징이 속한 화북 지역은 밀 생산이 주를 이루던 곳으로 예로부터 다양한 면 요리가 발달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메뉴는 베이징 토박이들이 주로 가정에서 즐겨 먹던 베이징 짜장면이다. 양파를 넣어 달큰한 한국 짜장과 달리 짭짤한 맛이 강한 베이징 짜장은 숙주, 오이, 완두콩 등 채소와 함께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우리의 돼지 내장탕에 해당하는 루주 호사오는 가난한 서민들의 배를 채워주던 베이징의 소울푸드라 할 수 있다. 살코기 대신 돼지의 허파와 간 등 값비싼 내장 부위로 맛을 낸 루주 후어사오는 베이징 요리답게 밥 대신 국수를 말아 먹는 것이 특징이다. 이 후동에는 여러 지방 요리들이 많네요. 근데 특히 동북 지방 요리도 많이 눈에 띄는데 지금 저 요리 같은 경우는 배추 절인 거랑 이제 돼지고기를 넣어서 끓였어요. 우리 돼지국밥이랄까?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는 베이징의 옛맛. 그 중에서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다. 일명 라오 베이징이라 부르는 베이징 토박이 펑시 일가가 4대째 운영하고 있는 바오두펑이다. 과거 중국을 오가던 아랍 페르시아 상인의 후손인 펑시 형제. 회족인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교도이기도 하다. 소나 양의 천엽으로 만드는 바오두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오는 회족 전통 요리. 130년 전 증조부가 만들었던 방식 그대로 그 맛을 지켜오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베이징에서 전통을 지키기까지 곡절이 많았다는 펑시 형제. 특히 혁명의 바람이 거셌던 젊은 시절은 그들에게 암흑기로 남아있다. 사유재산 철폐와
구습 타파의 구호 아래 바오두펑을 비롯한 유명 식당 대부분이 공사 합병의 형태로 국가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想吃一顿这样的涮肉，一个月也就能吃一回两回。因为那物资匮乏，是按片供应，二本供应。挣钱又少，想吃顿涮羊肉非常困难。 80년대 식당 운영권을 되찾기까지 한동안 맛보기 어려웠다는 양고기 샤브샤브 좌냥러우. 신선로와 흡사한 구리냄비, 후어구어를 사용하는 이 요리는 본래 원나라 황제가 즐겨 먹던 궁중요리로 청대 베이징에 이주한 회족들에 의해 대중화됐다. 130년 전 문을 연 펑신의 식당도 그 가운데 하나. 특히 이곳의 좌냥러우는 소스 맛이 색다르기로 유명하다. 간장과 고수로 만든 기본 양념에 집안 대대로 이어져오는 참깨, 견과류 소스를 더해 고소함을 더한 것이다. 채소나 고기 육수로 맛을 내는 일반 샤브샤브와 달리 끓는 물에 데쳐 양념에 찍어 먹는 이 요리는 소스의 배합이 그 맛을 좌우한다. 오랫동안 베이징을 지켜온 친숙한 맛.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꿈꾸던 맛이기도 하다. 난생 처음 베이징에 왔다는 모치우 씨 가족도 그랬다. 베이징을 식탁에 비유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서민의 식탁, 그리고 그들이 동경한 권력자의 식탁이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국가박물관. 이곳은 오늘날 중국의 부흥을 있게 한 과거 혁명의 주역들을 기리는 곳이다. 중국의 마지막 황제국가 청나라가 패망한 이후 새로운 질서에 목말라 있던 대륙의 젊은이들은 혁명의 꿈을 안고 베이징으로 향했다. 그 중에는 농민 해방이 곧 중국의 해방이라 외치던 24세 시골 청년 마오쩌둥도 있었다. Do you have any idea about, you know, what the Mao like to eat? Oh, he was from Hunan province. Okay. So he should have the hobby of eating spicy food, maybe. Oh, spicy yeah. food. Hunan, the food in Hunan is famous for its okay. spicy taste. Uh-huh. Yeah. 마오쩌둥의 고향은 호남성의 산골 마을 사우산. 호남성은 사천성과 더불어 매운맛이 유명한 지역으로 거의 모든 요리에 고추가 다량 사용된다. 특히 그의 매운맛 사랑은 유별나서 매운 것을 먹지 않으면 혁명을 할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혁명의 이데올로기가 최고의 가치였던 시절, 베이징 사람들은 마오쩌둥의 매운맛으로 혁명의 의지를 불태웠다. 한편 평생 고향의 맛을 고집했던 마오쩌둥과 달리 중국 공산당의 2인자 주 원라이는 프랑스 유학파 출신의 미식가로 유명했다. 해박한 요리 지식과 세련된 매너를 겸비했던 그는 요리를 외교의 수단으로 삼았다.
핑퐁 외교 이후 마련된 미국과의 대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협상 테이블 위에 그가 내놓은 요리 한 접시가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저원 라이가 선택한 그날의 요리는 중국식 오리구이, 베이징 카오야. 맛은 물론 기품 있는 자태의 카오야는 극진한 대접의 메시지인 동시에 국가 위상을 과시하는 전략적 메뉴였다. 이날을 계기로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감을 확인했고 당시 베이징 카오야를 대접했던 전치덕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 이 식당은 지점이 전국적으로 50여 개, 연간 이용객을 따지면 500만 명이 가깝다고 하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명실공히 베이징의 상징이 된 카오야는 보는 재미와 먹는 재미가 있는 요리다. 통째로 구운 요리를 솜씨 좋게 자르는 모습도 볼거리지만 바오빙 전병에 싸서 먹었을 때 비로소 카오야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길을 떠났다. 오늘의 목적지는 재개발이 한참인 후통골목에 자리 잡은 리친 카오야덴. 전통 방식 그대로 카오야를 만드는 곳이다. 때마침 영업 준비로 분주한 식당. 나는 오늘 이곳에서 일일 주방 보조로 일할 예정이다. 과연 전통 베이징 카오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야, 이게 바람. 오. 야, 이거 뭐. 오. 야. 아, 이렇게 공기를 불어넣는 과정을 초이아즈라고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 껍질이랑 그 살이죠. 그 간격을 벌려서 그 구울 때 이 껍질이 바삭하게 그런 굽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이 베이징 카오야의 어떻게 보면 정말 진수죠. 아, 추이아즈. 뜨거. 요즘엔 위생을 고려해 공기 주입기를 이용하지만 예전에는 일일이 사람의 힘으로 해왔던 일. 물론 쉽지 않다. 야, 어이야. 야, 진짜 멋있다. 야, 이렇게 커졌어. 추이야즈는 오리 몸통 구석구석 골고루 공기를 넣어주는 것이 관건. 두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 베이징 카오야의 카오는 불에 굽는 조리법을 뜻한다. 즉 카오야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굽는 과정. 전통 카오야는 오리 잡내를 잡아주는 대추나무 장작을 사용해 타는 부위가 없도록 오리를 흔들어가며 익힌다. 아하, 아, 그게 어렵네. 지금 이 과정이 그 베이징 카오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계속 끊임없이 그 위치를 바꿔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 장작불이 그 타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 세네 번씩 그 그슬려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색깔이 예쁘게 나온다 그러네. 야창이라 불리는 긴 봉에 오리를 끼워 바닥에 밀어 넣으면 되는데. 작아요? 이게 이 구멍이 생각보다 작아요. 바닥이 작은 건지 오리가 큰 건지 이게 어려워. 결국 나의 체험은 하이라이트를 눈앞에 두고 좌절되고 말았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카오야를 완성할 시간. 숙련된 요리사의 손길 아래
바둑속 오리들이 춤을 추면 어느새 우리 삐짜테 카우야가 모습을 드러낸다. 겉은 기름기가 빠져 바삭해지고 추위 아주로 부풀린 뱃속은 육즙이 끓어올라 찐 것처럼 부드러운 육질을 갖게 된다. 전기 화덕이 일반화된 요즘 장작불 카우야를 맛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명나라 때 처음 문을 열었다는 식당 편의밤. 600년 베이징 카우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또한 이곳은 오늘날 카우야 식당 대부분이 사용하는 오리 절임법을 최초로 개발한 곳이기도 하다. 주방장 술르신 셰프가 그 장본인이다. 填鸭 오리가 가장 맛이 있을 때 강제로 몸집을 키우는 태냐는 프랑스의 푸아그라 거위 사육법과도 비슷하다. 문제는 이렇게 살을 찌운 오리는 지방이 많아 느끼하다는 것. 술리신 셰프가 고안한 절임 소스는 오리의 느끼한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은 편의방이 유명한 건 오리 절임법이 아니라 굽는 방식 때문이다. 개방형 화덕을 사용하는 일반 카우야 식당과 달리 편의방에서는 빵 오븐과 비슷한 폐쇄형 화덕을 사용한다. 굽기는 더 까다롭지만 그만큼 맛이 더 연하고 고소해진다고 한다. 这炉子，嗯，这是我们这个电坊六百年历史，它是个焖炉烤鸭，就北京啊，就在中国就两个流派，一个是焖炉，焖炉是以边坊为代表的，就是焖炉烤鸭六百年历史。这个挂炉呢，它就没有这个，焖炉呢，它有这个门儿，你看，它可以关上，啊，把鸭子焖熟了，你看没有？嗯。 오랜 역사와 뛰어난 기술을 겸비한 편의방은 지난 100년 전치덕과 더불어 베이징을 대표하는 카우야의 양대 산맥으로 손꼽혀 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150년 역사의 전치덕이 편의방을 제치고 베이징 카우야의 대명사로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다. 놀랍게도 두 식당의 운명을 가른 건 베이징의 권력이었다. 공산당 편에 섰던 전치덕이 정권의 후원을 받으며 승승장구한 반면 국민당 편에 섰던 편의방은 세를 확장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전치덕과 편의방은 1950년대 부패 척결을 내세운 삼반운동의 거센 물결 속에 문 닫을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 카우야 애호가였던 존 라이의 보호 아래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 굴곡진 베이징의 현대사가 담긴 카우야 한 접시. 흔히 카우야의 백미는 바삭한 껍질이라고 하지만 베이징 카우야는 껍질과 부드러운 속살을 한 입에 먹었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 그 중에서도 가슴살 부위는 껍질이 얇고 살이 부드러워 가장 맛이 좋다. 바우빙 전병에 달콤한 맨장과 아삭한 채소를 곁들이면 완벽한 카우야가 완성된다.
물론 베이징의 오리오리가 카오야뿐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베이징의 솜씨 좋은 요리사들은 오리 한 마리를 가지고 버리는 부위 하나 없이 모두 훌륭한 요리로 승화시켰다. 그들은 이 요리들을 오리의 네 가지 보물이라 부른다. 네, 이 오리발을 이 겨자에 무친 요리인데 나. 这是那舌头，是吧？嗯。这个烤鸭呢，是代表中国的文化。你要到现在，你比如说说遍访历史最长，它延续了600年。600年呢，你光吃烤鸭不行，你得吃炒菜。 수많은 황제와 권력자들을 매료시켰던 맛, 베이징 카오야는 권력의 맛이었다. 권력의 도시 베이징에서 또 한 가지 빼놓아서는 안 되는 요리가 있다. 결혼식이 한창인 한 연회장. 호화로운 분위기 속에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줄줄이 입장한다. 결혼식 피로연이 시작된 것이다. 오늘의 메뉴는 중국 황제들이 먹었다는 전설의 요리, 만한 전석. 테이블마다 형형색색 각가지 요리로 입추의 여지 없이 빼곡하다. 이부분이라서이부분이면만한全席来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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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来
떡 등 귀한 식재료로 만든 호화로운 요리라 알려져 있는 만한전석. 과연 만한전석은 어떤 요리였을까? 만주족 황제였던 청나라 강희제는 한족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대륙 전역의 노인들을 불러 성대한 연회를 열었다. 이때 만주족, 한족의 요리가 반반씩 총 108가지의 산해 진미가 상에 올랐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한전석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만한전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결혼식 피로연 준비가 한창인 주방을 잠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성대한 만찬 요리인 만큼 값비싼 고급 식재료들이 눈에 띄었다. 이야, 하이센. 아이고,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 황제들의 식사에서 이 해삼이 이게 꼭 들어가는 재료였나요? 네, 鲍翅, 海参肚 之类的. 중국인들이 바다의 3대 보물로 손꼽는 해삼과 전복, 상어 지느러미가 만한전석에 빠진다면 서운할 터. 그런데 뜻밖의 재료도 있었다. 야, 이 러시아산 연어알이 들어가요. 지금 만드는 요리의 이름은 봉황알을 아는 용. 계란 흰자에 밥을 채워 봉황의 알을 만들고 그 가운데 볶은 해삼을 올려 용을 표현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식재료는 통삼겹살. 다소 평범한 식재료지만 만드는 방식이 아주 이색적이다. 자를 동원해 사방 5cm의 정육면체를 만든 뒤 도려내듯 돌려 깎는 것이다. 지금 이 요리가 만칭카오로우라는 뜻인데 중국어로 이 만자, 그러니까 아주 그 풍요를 뜻하는 그런 의미죠. 향신료를 양념을 해서 40분 동안 삶았는데 재미난 게 지금 이 만자를 그리기 위해서 삼겹살을 도려내요.
그리고서 나중에 딱 보게 되면 이게 그 만자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요리사의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요리. 완치 커우로우는 모양도 훌륭하지만 부드러운 식감 또한 일품이다. 청나라 황제들이 아침마다 먹었다는 제비집, 수비어찌 이곳의 필수 메뉴. 특히 서태후는 제비집을 좋아해서 하루 7가지의 제비집 요리를 먹었다고 한다. 중국 대륙 각지에서 올라온 진귀한 식재료와 요리사들의 화려한 테크닉이 만들어낸 호사스러운 한상. 과거 황제 하루 식탁에는 70가지의 요리가 진상됐고 이는 서민 100명이 몇 년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다. 자, 이제는 본격적인 시식에 들어갈 시간. 담백한 황제들의 아침 제비집 수프를 시작으로 화려한 요리들의 향연이 시작됐다. 각기 요리의 이름과 식재료에 따라 담음새는 물론 식감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요리들. 그 섬세함이 마치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요리를 먹는 동안 내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만한전석이란 이름으로 식탁을 가득 채운 이 음식들이 과연 과거 황제가 즐겨 먹던 그것과 같은 것일까? 이 의문의 답을 찾으려면 그곳으로 가야 한다. 오직 하늘의 아들 황제에게만 허락된 궁궐 자금성. 명나라 영락제부터 청대까지 무려 500년간 봉건 황제의 무대였던 이곳에서 중국 음식 문화 전문가 천쇠즈 박사를 만났다. 그와 함께 찾아간 곳은 자금성 안에 인적이 드문 외딴 건물. 과거 황제의 식탁을 준비하던 어선방이 있던 곳이다. 방문 당시 어선방은 문이 굳게 닫혀 있던 상태. 황제 주방인 어선방이 이제 이 너머에 있는데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된다 그러네요. 它由于这里面没有开放。 它有严格的纪律，而且它呢有摄像镜头啊，可能这里面做办公的地方了啊，因为对皇上吃饭这些地方啊，在历史的挖掘当中不够重视，就包括现在搞这个饮食文化研究的人也很少，所以说基本上很多人都不知道这个地方原来是做啥的。北京 수많은 식당이 황제의 요리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실제 황제의 식탁을 만들던 어선방은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는 실정. 그렇다면 이제 황제의 요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걸까? 과거 황제들이 뱃놀이를 즐겼던 북해공원. 이곳엔 청나라 패망 후 궁을 나온 어선방 환관이 차렸다는 한 식당이 있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밤샘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만한전석. 우리가 만한전석이라 먹는 요리들이 과거 황제가 먹던 그것과 같은 것인지 궁금했다. 太监的御膳里面的主要原料。
중국 궁중 요리와 전통 요리의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이 토론에 응해 주었다. 요즘 베이징의 최고급 식당에서 만안전석이란 이름으로 식탁에 오르는 다채로운 메뉴들. 과연 이 요리는 진짜 모두 만안전석일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했다. 是御膳，为什么？因为它是满汉席当中的汉菜，所以它区分就是满席、汉席代表菜。대부분의 요리가 실제 만안전석과 일치하고 있었지만 쏘가리 튀김에서 예상치 못한 의견이 나왔다. 松鼠桂鱼，也比较典型的是一个满汉全席里面比较代表的一个菜品。嗯，这个不是御膳，由于这个鱼含刺比较多，这个皇上不能吃，当时没有医疗条件，卡喉了以后不好办。满汉全席有它，御膳里没有。嗯，돼지 허벅지 요리처럼 어떤 메뉴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랐다. 这个肘子呢是宫廷御膳里面常用的菜，但它这个做法呢可能和它有出入。满汉全席里也有这个菜，在做法上和现在也有些差别。啊，这道锅烧肘子，实际上我认为啊，我个人认为它不是这个御膳里的菜，也不是这个满汉全席里，当然也可以有啊，但是我这个表示怀疑。 토론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건 대륙의 식재료가 총망라된 만안전석과 황제의 맛, 궁중요리가 사실은 전혀 다른 식탁이었다는 것이다. 另外所有的在御膳里面主要就是以猪、牛、羊、鸡、鸭、海参、燕窝、鱼刺为主，就这些原材料，没有更多的。 那么满汉全席就包含了很稀有的熊掌啊、驼峰啊、星存啊、憨鼻啊这些稀有动物的东西都可以做满汉全席用，但是当时皇上是不吃这些的，文献记载是没有这些的，他所以他就御膳和满汉全席有明显的区别。满汉全席是后来由民国，它是面向社会大众的菜。本来满汉 전석은 56다른 민족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자는 의미가 담긴 포용의 식탁. 오늘날 그 화려함만 기억될 뿐 포용과 통합의 원래 가치는 잊혀진 것이다. 베이징의 도심 외곽에 자리 잡은 외딴 건물. 이곳에 새로운 베이징의 맛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양금 연주자이자 이 레스토랑의 대표인 진 알. 그녀는 중국 전통 요리에 모던한 감성을 더해 새로운 퓨전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재료는 가급적 중국에서 나는 제철의 것을 고집하지만 요리의 맛과 모양은 동서양 구분 없이 자유롭게 넘나든다. 와. So you're dreaming all made in China dishes.
in some day. I want to having this international style of cooking style, but based on our tradition and habit, which is we are very familiar with this palate, but in the way it's different. So, you know, we are modern. We live in 21st century. 기름에 볶은 우롱 차입에 프라이드 치킨과 다량의 사천 고추를 넣어 버무린 이 요리는 일반적인 중국 요리와는 다른 낯선 비주얼. 그러나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중국의 전통과 현대를 융합시키려 애쓴 그녀의 고민이 엿보인다. 매운 고추 사이에 치즈 한 장이 바로 그것이다. 진짜 맛있네. 그날 밤 그린티 하우스에선 파티가 열렸다. 이곳의 주 고객은 베이징의 상류층과 베이징 주재 외국인들. 과연 그들은 이 요리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I feel like the emperor in the Forbidden City but painted white. ...56 민족의 수도에서 전 세계인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베이징. 앞으로 이 거대한 식탁에는 또 어떤 요리들이 담기게 될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베이징의 맛을 준비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어느덧 도시의 맛을 찾아 떠난 지 1년. 마지막 종착지 베이징에서 나는 이 여정의 첫 질문을 다시 떠올렸다. 도시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성장해 온 것인가?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앞으로 이 도시의 미래가 될 어린 친구들을 위해 작은 만찬을 준비했다. 我是 한국의 KBS도 다웬 지 추슈. I like to talk about the food as a culture. Okay. 오늘 내가 준비한 요리는 베이징 오리고기로 만든 카오야 햄버거. 하루가 다르게 변신하는 베이징처럼 전통이란 끝없이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음식은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우리를 이어준다. 그것이 내가 찾은 진정한 도시의 맛이었을지 모른다. 인류 절반의 서식처 도시. 모든 도시는 같은 숙제를 안고 있었다.
어떻게 이 비좁은 곳에서 민족과 문화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을까? 지혜롭게도 도시의 인류는 요리를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때로는 위안을 얻었다. 도시라는 거대한 식탁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열리는 포용의 공간이었던 것이다.